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택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생중계 5부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시작한 지 거의 한 12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맞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이 이제 끝나는 6시까지 이제 채 30분이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시면 이 대기 번호표를 받아서 모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투표가 시작된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전문 리포터들과 투표 전 과정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한 사전투표율을 역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개표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KT 올레TV는 273번, 유플러스TV는 256번, SKBTV 케이블은 205번, KCTV 제주방송은 354번에서 보실 수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동시 생중계되니까요.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투표 마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부에서도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봄내 사무관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전투표를 지켜보면서 여느 때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하루였는데요. 저 역시도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서로서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많고 SNS를 통해서도 그죠? 투표 인증 또 독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사전투표 투표율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가상 스튜디오의 송혜지 선거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전투표율을 알려드리는 가상스튜디오 선거캐스터 송혜지입니다. 현재 전국 3,552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많은 유권자분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주셨습니다. 5시 기준 사전투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5시 기준 보면요. 전국에 15.8% 사전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투표율 보시죠. 서울부터 보시면요. 15.5%의 사전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다음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광역시 14.8% 사전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3.8% 보이고 있고요. 인천으로 넘어가 보면 14.1%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7% 사전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15.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울산은 14.4%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로 넘어가 보면요. 17.3%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13.6% 보이고 있고요. 강원도로 가보면요. 18.3% 보이고 있네요. 충청북도입니다. 충북지역 16.0%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15.2%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입니다. 23.2%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은 25.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19.1% 사전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5.4% 사전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주도는요, 15.1% 보이고 있네요.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죠. 17시, 오후 5시 기준 현재 전남 지역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경기 지역이 13.6%로 현재까지는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시, 청주 상당구, 대구 중구 남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대통령 후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다음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 5번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입니다. 기호 6번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기호 7번은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입니다. 기호 8번은 새누리당의 오근호 후보, 기호 10번은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입니다. 기호 11번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기호 12번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고요. 기호 13번은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그리고 마지막 기호 14번은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입니다. 네, 저는 들어오는 소식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상 선거캐스터 송혜지였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투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앞서서 송혜지 캐스터가 이제 실시간 사전투표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사전투표가 모두 끝이 나면 1일차 사전투표율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변화가 굉장히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시설 자가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분들, 즉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분들은 선거 당일에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 중이신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확진 격리자는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신 경우에는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선거권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되었다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모든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소중하게 또 생각한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다른 큰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난 2022년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28세 이상의 국민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된 법률은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 중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정당법이 개정되어서 만 16세 이상의 국민들도 정당의 당원이 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제외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이 영상은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곧 현장 중계를 통해서 투표함 이송하는 것도 보시게 될 텐데요. 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지정한 투표 참관인이 반드시 동행하는 것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와 함께 생방송 함께 시청을 하신다면은 그 이송하는 차량까지도 저희가 네. 생생하게 전달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우리 사모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더욱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보안도 강화가 되고 네. 모든 국민의 선거권도 보장해주는 그런 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또 주의할 점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청각장애 우리 선거인을 위해서 마련한 수어 안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나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세대에 보내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투표소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투표소에서는 거리 두기,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등록된 주소지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안내하는 사람의 관내 또는 관외 선거인 구분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하고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재보궐선거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 입구를 잘 붙인 후 기표소에서 나와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거일 투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 들어가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재보궐선거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은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지, 실천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어 안내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청각장애 선거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천공항 사전투표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장나래 리포터 나와주시죠. 인천공항 사전투표 현장에 나와 있는 장나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제 사전 종료 시간까지 채 15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천공항을 찾아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만약 오후 6시 직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으면 번호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대기 선거인 모두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투표소로 발걸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투표 마감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요.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없다면 오후 6시 정각에 투표관리관의 투표 마감 선언과 함께 투표가 마감됩니다. 사전투표 마감과 투표함의 이송 과정,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장나래였습니다.
투표 마감 6시까지 이제 대략 한 9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전투표 마감 절차에 대해서 장나래 리포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 어떻게 되나요, 사무관님? 네, 재외투표소는 기본적으로 공간에 설치가 되는데요. 공간에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 부대가 있거나 또 재외선거인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될 때는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재외선거인 수가 3만 명 이상일 경우 매 3만 명마다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고요. 최대 3개소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4만 명마다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었고 최대 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체 재외 유권자 수가 22만 6,162명인데요. 그 중에서 71.6%에 달하는 16만 1,878명의 재외 유권자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재외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투표는 투표가 끝난 후에 3월 1일부터 외교 행랑을 통해서 국내로 지금 회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오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외교부 장관이 회송된 외교 행랑의 봉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에 중앙선관위에 인계를 하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 참관인의 입회하에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또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지면 이 구시군 선관위는 이를 접수하고요.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에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외교 행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전 재밌는 것 같아요. 배낭에 메고 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한 거죠, 선관님? 네, 맞게 잘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재외선거인이 일정이 변경되어서 재외투표가 개시되기 전에 귀국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개시 전일까지 귀국하시는 분들은 그 귀국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혹시 귀국 투표가 가능하신 분들은 선거일에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에 참여하려고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유권자인데요. 일정이 취소되어 출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투표할 수 없나요? 저는 재외선거인인데요. 집에일이 생겨 선거일 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투표할 수 있을까요?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 전 귀국했거나 출국하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귀국투표 신고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국외부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신고서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외선거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신고서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적 확인 서류 원본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최종 주소지에 구시군 선관위에 방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도 가능할까요? 귀국투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인데요. 벌써 이제 5분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인구 250만의 대도시이자 영남 지역의 중심 도시인 대구 지역의 투표 열기 어떨지 궁금하시죠?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투표를 하기 위한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투표 마감 시간 5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모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뭐 발열 체크라든지 그리고 거리 두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관외 선거인으로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제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붙은 회송봉투를 받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회송봉투에 밀봉한 뒤에 투표함에 넣었고요.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관내 선거인은 투표를 두 번 진행합니다. 대선 투표와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투표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투표 시간이 5분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투표를 못하신 분께서는요. 내일도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내일과 3월 9일 본투표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의 사전투표소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네. 이제 확실히 좀 한산해진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는 정말 1일차 사전투표 오늘 첫날인데요.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용산구 보이고요. 대구 그리고 이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서울 용산구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줄을 서서 네.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현재 네. 58분이 넘어서 줄 서고 계신 분들 혹시 6시 땡 치면 투표 못하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 아마 지금쯤이면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다 번호표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번호표를 받아요? 네, 6시 이전에 도착하셔서 대기 중이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전이 되면 번호표를 다 네, 교부해 드리고 그분들까지는 예. 다 투표하신 이후에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도착해 계신다면 네. 충분히 투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이 대기 번호표를 또 받은 분들은 6시가 지나도 또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지금 한 2분여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 번호표 받은 분들까지 투표를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우선 투표 관리관이 투표 마감을 선언해야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투표 참관인이 철저하게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 마감 절차가 하나씩 진행됩니다. 투표 마감 절차. 예. 실은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분들은 어떻게 좀 꾸려진 분들이시죠? 네, 사전투표소에는 투표관리관분들과 또 투표사무원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전투표관리관들은 보통 공무원, 교직원분들 중에서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분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원분들은 이렇게 공무원,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투표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중립적인 그 일반 국민들도 읍면동 선관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1일차 이제 마감 시간 20초가량 네.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와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좀 홀가분하지만은 물론 내일 또 이제 사전투표 2일차도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예, 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1일차 사전투표 이제 4초, 3초, 2초, 1초. 야, 이거 마치 무슨 제한 종소리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네, 예, 1일차 사전투표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투표소마다 줄을 서 계셨던 분들은 이제 번호표를 받아서 네. 예, 투표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마무리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대구 지역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부산도 그렇고요. 네,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무리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네. 대구 지역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대구 사전투표소 나와주세요.
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슬슬 정리를 하시네요. 자, 저 안에 이제 투표 용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반의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기 옆에 보이는 박스가 반의 사전 투표함 그 안에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보관하는 운반 상자거든요. 아마 저기에 네. 이제 회송용 봉투를 정리해서 담으실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저 파란색 지금 스티커로 딱 예. 봉인한 거죠. 된 네. 거죠. 투표함 앞 뒤를 저 특수 봉인지로 지금 봉인을 해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봉인을 한 후에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군요. 저렇게 정리가 다 끝나면 어디로 저 투표함을 이송하게 되나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건 아마 관외 사전 투표함일 거라서요. 예. 그거를 이제 개함을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회송용 봉투를 다 꺼내실 겁니다. 예. 그럼 그 회송용 봉투를 저기 보이시는 저 운반 상자에 담아서 저건 그대로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아, 관할 네. 우체국으로 예. 이송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구의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논산도 한번 네. 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을 하신 건가요? 어떤 투표하는 곳에 이제 3개 정도가 보이는데 아직 이송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투표 마감을 선언하시고 아마 그 다음 예. 절차를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투표함에 있는 그 회송용 봉투를 꺼내기 좀 용이한 장소로 옮기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안에 담겨 있는 투표용지를 다 이제 꺼내는군요. 네, 그 투표 용지가 들어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은 그대로 두고요. 예. 그 회송용 봉투가 들어 있는 관외 사전 투표함을 이제 개함을 하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예. 관외 사전 투표함 안에는 저렇게 회송용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 와서 투표를 하셨던 분들은 네, 맞습니다. 저 봉투를 받아서 저렇게 투표용지를 네, 넣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봉투를 회수한 이후에 또 어떤 절차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송용 봉투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가끔 저 안에 그 회송용 봉투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혹시 그런 투표지가 있지는 않은지 또 그 회송용 봉투에 주소 라벨은 잘 붙어 있고 봉함은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투표 사무원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개수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신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더 손이 바빠지시겠어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은 또 이제 논산인데요. 논산도 이제 싹 다 확인을 해보네요. 네, 아까 그 옮기신 게 관외 사전 투표함인 것 같고요. 네. 논산 지역도 아마 그 특성상 관외 사전을 하는 선거인수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회송용 봉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저 수를 또 정확하게 집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논산에서 전부 다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예. 자, 한 군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라고 하네요. 네. 네. 아, 대구도 한 곳에 이제 관외 네, 이제 관외 사전 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안에 있는 회송용 봉투 확인하고 집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켜보니까 이게 정말 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확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확인 작업이 모두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 관외 사전 투표함 확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요. 지금 보이시는 저게 이제 행당식 투표함처럼 생긴 저게 예.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저건 이제 관내 투표함이고요. 네, 네. 관내 투표함은요. 그냥 그 안에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인데요. 저 관내 사전 투표함을 이제 봉함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 봉함하고 봉인하고. 저 파란색으로 지금 봉함 봉인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아까 그 플라스틱 투표함과 좀 다르게 생겼죠. 이 투표함은 예. 이게 바로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그걸 저 안에 담아요? 네, 보통 이제 투표 시간 중에는 행량처럼 생긴 투표함은 세워두기가 힘드니까요. 투표를 하시는 동안에는 저 플라스틱 받침대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송을 하시거나 할 때는 좋게 행량식 투표함만 빼서 이송을 하시는데 네. 잠깐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행량 예. 투표함. 아, 잠시 세워두기 위해서 이렇게 뒀고요. 네. 자, 저희가 전국 곳곳에 지금 예, 이제 투표 마감. 현장을 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충남 논산입니다. 이곳도 네, 이제는 아예 자리 잡고 네. 네, 꼼꼼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봉함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봉투를 예, 스티커를 떼어내서 다시 붙이는 지금 작업이 나왔거든요. 아, 방금 그 장면은요. 배송용 봉투를 정확하게 봉함을 해야지 이게 등기 발송될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해송용 봉투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 과정에서 저렇게 다시 정확하게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은 유권자의 봉투가 발견이 돼서 바로 또 봉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울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서울역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또 투표함을 지켜보고 계세요. 저 파란색 종이가 좀 특별한 스티커라고 하던데 저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 앞뒤에 붙어있는 종이가 특수봉인지인데요. 특수봉인지? 네, 특수봉인지를 이렇게 지금 아침에 투표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 앞뒤로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개함을 하기 위해서 그 특수봉인지를 떼어내는 것 보신 건데요. 저 특수봉인지의 특징이 한번 떼었다가 붙이면 훼손되었다는 표시가 육안으로 바로 식별 가능하게 글자가 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특수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여서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확실히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건 관외 사전투표. 예. 내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 와서 투표를 하신 분들의 투표용지입니다. 그죠? 네. 저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투표 마감도 됐겠다. 이제 슬슬 정말 많은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투표 마감 이후 진행을 절차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관내 사전투표함을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저렇게 관외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을 정리를 다 하고 나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투표 관리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사전투표 관리록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또 해요? 네, 사전투표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사전투표록의 기록을 철저하게 한다. 네, 이게 사전투표록 관리 과정을 증명한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사전투표록 기록까지 마치게 되면 이송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송할 준비를 이제 하는군요. 그런데 일단 2일차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송하시기 전에 오늘 사용하셨던 장비들을 좀 이렇게 봉인하는 그 절차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봉인을 하고 인계할 물품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걸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로 인계를 하게 되고요. 그 관외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일도 이제 사전투표 2일차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표와 관련된 뭐 서류라든지 장비들 이거 안전하게 또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좀 화면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투가 좀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뀌거나 혹은 뭐 그런 위험이 없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관외 해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사전에 지정한 투표 참관인이 동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이송 절차를 거쳐서 관내에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으로 네, 관외 해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으로 이제 인계가 관할 이제 우체국으로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이제 주소 라벨에 붙어 있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바로 또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네. 네. 자, 현재 보시는 곳은 이제 또 부산인데요. 네, 이곳도 이제 계속해서 정리가 이제 한창이군요. 747번. 네. 자, 지금 이제 이송을 하기 위해서 박스에 지금 하나하나 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송용 봉투 운반 상자 안에 해송용 봉투를 정리해서 담으신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저 상자를 봉함용 테이프로 봉함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게 참 봉함용 테이프로 이제 한 번에 붙이고 저게 혹여라도 떨어지면 떨어졌다는 표시가 바로 나는 저거는 그런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저거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으로 봉인까지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손까지 아니군요. 예. 네, 이렇게 또 봉함, 봉인까지 거치고 나면 정말 걱정 없이 또 안전하게 이송을 또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저렇게 도장을 찍는군요. 겹치도록.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네. 계속 도장을 찍으시네요. 저렇게 네. 봉하고. 보통 이제 네. 네.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무라든지 계약서 쓸 때 네. 그렇죠. 저렇게 겹쳐서 이제 도장들을 많이 찍거든요. 예. 아, 실제로 비슷하게 좀 어우 굉장히 많은 곳에 앞뒤로 예. 네. 아래까지 꼼꼼하게 지금 도장을 찍고 계시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도장을 찍고 있는. 저렇게 된다면 저 테이프가 떨어지면 또 금방 표시가 네, 나겠어요. 예. 자, 저렇게 꼼꼼하게 봉인 봉함을 해서 네. 이제 이송 네. 작업을 시작하겠군요. 이제 저렇게 네.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무거워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한 표 한 그렇죠. 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잘해서 이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1일차 사전투표가 오늘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내일도 또 역시 2차 투표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저 투표함 보내고 또 이제 그 장소에서 내일 네.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 정리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또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투표를 위해서 또 소독과 방역을 해야 하고요. 내일 쓸 장비들이 이상 유무가 없는지도 또 점검하는 게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공산투표소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 파란색 특별한 스티커를 네, 지금 특수공인지를 부착하고 네네. 있는데요. 지금 이제 투입구 저게 관내 사전 투표함인데요. 관내 사전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다 덮고 그 봉쇄용 잠금 핀까지 넣으신 다음에 그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시는 거거든요. 예, 어우 저렇게 네, 아, 행방식 투표함 네. 꺼내는 거군요. 저렇게 보시면 저렇게 압축이 돼요. 네, 플라스틱 네. 투표함보다 훨씬 보관이나 이송에 편리하게 되어 있죠. 예, 네. 네. 제가 너무 놀랐죠. 아, 저렇게 모양 형태가 변하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걸 세워두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플라스틱 받침대와 결합을 해서 투표 시간 동안에는 예. 네. 그렇죠. 저는 저 큰 크기의 부피를 네. 옮기시는 줄 알았더니 저게 이렇게 예, 간략하게 압축이 되는군요. 아마 사전 투표 네. 아. 투표하실 때는 저렇게 생긴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봤죠. 예, 예. 저희는 항상 플라스틱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예. 자, 그리고 저기 이제 관계자 분께서 저 파란색 스티커를 네. 지금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네. 어, 저건 지금 어디에 붙이는 거죠? 투표용지 달걀기 출력 부분인데요. 아, 저곳에도 다 스티커를 네, 붙이는군요. 이제. 오늘 투표가 마감됐고 내일까지 또 절대로 이게 작동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투표용지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내일 때문에. 시작까지. 네. 예. 저기는 네. 명부 단말기에도 지금 특수 봉인지를 이렇게 봉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 이렇게 저희가 직접 눈으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하니까 아 이게 믿음이 가네요. 그렇죠. 네.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 제가 저기에 사인했어요. 오늘 오전에. 아까 그 전자식으로 사인하셨던. 예. 네. 제가 이제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제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저기에 제 이름을 이제 서명을 했거든요. 예. 지난번 투표와는 좀 달라진 신식 문물 아닙니까? 그때는 제 이름을 보고 제가 이름 옆에 사인을 했는데 아, 네. 투표소마다 조금 다른 아, 투표소마다 좀 다른가요? 네. 예. 지금 저기 특수 봉인지에 근데 그 투표 참관인과 투표 관리관이 다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봉인지에도 아, 네. 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서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럼 내일 이제 오전 6시까지는 저렇게 네. 봉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일 투표, 내일 2일차 투표 개시 전에 다시 다 제거하고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아,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말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산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봤는데 네. 아주 실시간으로 예, 하나하나 그 절차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예, 정말 실은 잘 몰랐던 저도 쉽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또 내일 투표를 위해서 관련된 서류 장비들 저렇게 안전하게 네, 정리를 철저하게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봉인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는 정리대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피를 이렇게 확 줄였어요. 네. 예, 이제 투표함들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좀 이송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 투표함 이송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사전 아니, 관내 해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으로 관내 사전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인계가 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투표 참관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서대로 어느 곳을 먼저 방문해서 인계할 것인지는 저기 사전 투표소로부터 관할 구시군 선관위나 우체국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아마 미리 구시군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 두었을 겁니다.
네. 투표 참관인까지 함께 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이 파란색 봉인지, 네. 그게 이제 특수봉인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걸 한번 붙였다가 떼면은 지금 좀 표시가 다르게 난다고 네. 예, 해주는데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수봉인지 저도 한번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예. 자,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정상적으로 예, 붙여놓은 것은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한번 붙였다가 훼손된 봉인지는 지금 이제 저렇게 하얗게 글자가 피어오르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예. 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네. 훼손이 된다면 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걱정은 또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는 이제 투표 관리관, 또 투표 참관인 직접 서명을 네. 하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 제3자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 특수봉인지를 붙였다가 떼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네. 아주 적합하고 철저한 네. 관리하에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굉장히 숨가쁘게 좀 이뤄지고 있어요. 실은 1차, 1일차 오늘 사전 투표 날인데 지금 마감한 지가 이제 한 17분여 정도 네. 2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척척 진행이 되고 있네요. 미리 뭐 이렇게 연습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전에 교육은 하시지만 예. 연습할 수가 없는 절차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이 투표소를 연결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비닐로 다 이렇게 그 장비들을 덮어두셨네요. 야, 이 봉인지를 스티커를 붙여놓는 걸로 모자라서 아예 그냥 비닐로 싹 덮어버리는군요. 내일 2일차 예. 투표 전에 혹시 이렇게 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소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소독을 위해서도 하긴 예. 네. 그러네. 저기 방역관리요원도 예. 계시네요. 바로 2일차 투표를 위해서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소독하시는 분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표함을 들고 이송 중에 저 옆에는 이제 읽고 계신 이제 네. 경찰도 참관하에 함께 이송이 되는군요. 그럼 저 경찰분들이 함께 호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정복을 한 경찰분들 두 분이 사전투표함 그리고 회송용 봉투 인계하는 과정에 동행을 하시는데요. 차량에 함께 탑승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사정에 따라서 차량으로 호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저렇게 확실하게 봉인 봉합된 이제 투표 용지들이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선관위와 제가 좀 연을 맺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투표 방송, 개표 방송을 좀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네. 이송하는 모습까지는 어떤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한국 선거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게요. 이제 부산은 이제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예. 전국에서 지금 사전 투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숨가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따라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량이 또 이송이 되면 그때 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절차를 지켜보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함전도 굉장히 처음 많은 보는 광경들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표함을 이송 차량에 이제 연결을 해서 실게 되고 이송할 때는 그럼 어떤 분들이 그 차량에 좀 탑승을 하게 됩니까? 네, 이송에 참여하실 분들도 사전투표관리관이 미리 다 지정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뿐만 아니라 반드시 투표 참관인도 함께 이송을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보셨던 전복한 경찰관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네요. 네. 예.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사전투표소 자체가 우체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 해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를 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도보로 이동해서 지금 인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잘 잡으셨네요. 네. 네. 위치를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바로 우체국이네요. 사전투표소와. 네. 그 관외 해송용 봉투도 굉장히 관외 선거인 수가 많으면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보로 이동해서 접수를 인계를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산의 상황은 이렇게 안전하게 우체국으로 이제 이송이 된 것 같고요. 아, 서울은 이제 네. 투표함을 이제 따게 되네요. 아,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플라스틱 통해서 이제 꺼내면 네. 예, 아까처럼 저거는 지금 관외 사전 투표함. 네. 아, 저건 또 관외인가요? 네. 회성용 봉투가 지금 쏟아지고 그렇죠. 있는 걸 보고 아, 저 봉투에 담겨 있는 건 네. 관외. 외관만 봐서는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저기 투표 사무원분들이 지금 봉투를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저기 약간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투표 참관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참관인 네. 지금 사전투표소에는 후보자별로 그 참관인을 선정해서 지금 저기서 참관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네. 가까이서 보시기도 하고 저렇게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표 마감 이후 절차도 참관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진행됐던 절차를 이제 네. 서울 용산역의 예. 사전투표소는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관외 투표함은 봉투에 담겨 있고 관내는 네. 그 행랑에. 함을 열어서 행랑에 네. 담겨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부산을 연결해 왔는데 아, 굉장히 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제 우체국으로 네. 또 연결이 됐었고 하지만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관내 사전투표함과 이제 관외 사전투표함은 저희가 확실히 알겠고. 네. 관외가 우체국. 네. 으로 이송이 되죠? 네. 그럼 그 채로 이제 보안을 유지한 채로 이제 그 우체국에 두는 건가요? 그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요. 접수를 할 때 그 인계 인수서에 적혀 있는 회송용 봉투 수와 또 지금 회송용 상자 안에 그 운반 상자 안에 있는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선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회송용 봉투에 보면 주소 라벨이 다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 주소 라벨에 있는 관할 선거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 발송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체국으로 네. 보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관외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군요. 네. 자, 역시 부산은 이제 우체국으로 이송된 거, 그리고 관내 투표함은 네. 저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송을 네, 준비하는군요. 이제 저렇게 관내 사전 투표함은 차량으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인계를 하게 됩니다. 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네. 예. 아,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투표함부터 일단 차이가 있고 그리고 관외는 우체국으로 관내는 저렇게 지금 차량으로 이송해서 해당 시군구 네, 선관위로 네, 선관위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이 된다. 예. 자, 자. 이송하는 차량을 네. 따라가면 자,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다 타셨어요. 아까 네. 경찰도 타셨고 참관인도 타셨고 예. 자, 해가지고 투표함을 이제 차량으로 이송을 하게 되겠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중앙선관위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 방송이 대단하네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줍니다. 네. 순서대로 예.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도 또 이렇게 바로바로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문 사이로 지금 경찰관 분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누가 더 타느냐 마느냐 지금. 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뭐 남아있는 게 있느냐, 예, 확인하시는 것 같고. 네. 보통 저기 이송 차량에 그 후보자별로 선정한 투표 참관인 1인씩, 각 1인씩 2인 이상을 타도록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송 차량의 그 상황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도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우리 현장에 계속 이제 경찰이 함께 동행을 한단 말이죠. 네. 어디까지 동행이 됩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 선관위로 네. 이송이 되면 네. 끝까지 그때까지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부산도 이렇게 확실하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논산은 아직 정리의 한창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네요.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많았던 것으로 좀 예상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그 수를 집계하는 데에도 다른 사전투표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논산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곳에서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또 분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산 연무읍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 조교 출신인데 예,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훈련소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또 이제 군인들도 있고 아마 많은 또 군인들이 또 직접 저기서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실제로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예외적으로 저렇게 논산처럼 군인 부대가 있다거나 그런 이렇게 사전투표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곳은 그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것도 읍면동수보다 사전투표소를 조금 추가 설치한 곳일 것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무래도 훈련소로 모이는 군인들이다 보니까. 지금 행랑이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대구의 상황입니다. 지금 행랑식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과 저기 회송용 봉투 운반 상자를 동시에 이송용 차량에 싣고 우체국과 관할 선관위로 인계를 하려고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구는 사전 계획이 우체국부터 가셨다가 그 후에 구시군 선관위로 가셔서 관내 사전 투표함을 인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좀 순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계획이 좀 철저하게 세워져 있고 그렇게 안전하게 이송된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체국으로 인계된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체국으로 인계가 돼서 또 발송이 되면요. 그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그 발송이 되는 등기 우편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관외 사전 투표를, 관외 사전 그 회송용 봉투를 접수를 하게 되면요. 그 관할 구시군 선관위의 정당 추천위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 우편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요. 그 우편 투표함도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이제 우체국을 거쳐서 해당 또 시군구의 선관위로 다 모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까지도 계속 접수가 됩니다. 아, 선거일까지도 계속 접수가 되고요. 매일 투입하고 봉인을 할 절차를 거칩니다. 네, 자 그럼 우체국에 도착해서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운반 상자 인계를 하고 여기서 확인하는 절차도 또 있을까요? 우체국에서요? 예. 네, 그 해송용 봉투는 항상 숫자가 일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계 인수증에 있는 그 수량과 지금 운반 상자 안에 있는 해송용 봉투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숫자가 확실히 맞아야 되겠죠. 네. 아주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지금 서울 용산 투표소 아직까지도 정리 한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서울역이고 하기 때문에 예, 저곳에도 아마 예, 관외 투표용지가 많이 나오겠어요. 네. 네. 자, 이동 중에 서울역을 들렀다가 들르신 김에 저렇게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투표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해서 저렇게 분류하는 작업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까 우리 저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19대보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물론 1일차 사전 투표입니다만은 또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예. 자, 관외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관외 투표용지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좀 높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면도 있으셨을 텐데도 다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는 걸 보면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뭐 저희가 외칩니다만 정말 우리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이자 소중한 한 표 그렇죠. 행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고 직접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참여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일차인데도 정말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 사전투표 2일차, 내일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시작부터 투표 마감, 또 투표 마감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까지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투표 마감된 지가 이제 30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오후 6시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6시에 투표 마감이 되면요. 다른 투표 마감 버튼 종료하고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우선 관외 사전 투표함부터 개함을 해서 안에 있는 회송용 봉투를 확인을 합니다. 관내. 관외. 관외. 예. 예. 저희 회송용 봉투 수가 그 교부한 그 사전 투표 중에 관외 사전 투표하신 분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회송용 봉투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회송용 봉투 운반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체국으로 인계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내 사전 투표함을 이제
봉쇄를 하시고 봉인을 하셔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할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또 대구의 상황인데요. 이제 차량이 이동을 하네요. 예, 대구는 아까 관내, 관외 저 차량에 다 실어서 네. 이동을 한다고 했죠. 관외는 이제 우체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관내는 바로 이제 시군구 해당 이제 선관위로 네. 이송을 하게 되는데 저 차량 안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탑승을 보통 하게 되나요? 네, 저 차량 안에는 투표 관리관 탑승하고 계시고요. 투표 사무원 그리고 투표 관리관이 사전에 지정한 투표 참관인이 함께 그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한 경찰관도 2인 저기 그 차량 안에 함께 탑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바로 뒤에 붙어서 네. 저 차량을 네,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뭐 예. 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거 마치 예,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 뭐 인공위성 쫓내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인공위성만 띄우지 않았던 분이 저희가 직접 저렇게 이송 차량을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관내 사전 투표함과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이렇게 또 각각 실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투표함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선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회송용 봉투에 다 담겨져 있고요.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냥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요. 관외와 관내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전 투표소가 있는 구시군 거기 관할 구시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내 선거인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데 그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관외 사전 투표인이 되시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쉽게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관내, 관외 이렇게 오늘 사전투표도 이루어졌는데요. 사전투표 외에도 다양한 투표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선거권을 이렇게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몸이 불편해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편으로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네, 거소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거소투표. 그리고 대한민국 그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그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투표 제도도 있습니다. 네. 아, 팩시밀리로 하는 선상투표. 네,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있는 제외투표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외투표. 지금 제가 오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직접 드렸었죠. 네, 그렇죠. 예. 이 제외투표소 설치 기준도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외투표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간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예외적으로 공간 인접한 지역이나 관할구역 내에 제외선거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군 부대가 있거나 또 그 제외선거인 수가 일정 수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투표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확실하게 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소투표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한 네. 분들을 위해서도 선상투표도 가능하다. 또 해외에 계시는 제외투표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창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이송 중인데 이제 우체국이나 뭐 선관위로 이제 이송이 된 투표지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관내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우선 이 이송 과정 중에서 봉인은 잘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정당 추천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다 거쳤는데 이상이 없는 투표함 같은 경우는요. 관할 그 선거구 관리위원회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보관 장소에다 적치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장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CCTV가 있고요. 네, 그 예. 보안 경비 시스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보관을 하는 동안에는 문을 닫고 그 출입문에 사무국장 그리고 정당 추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서명을 한 특수 봉인지로 다시 봉인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네. 예, 그 뭐 혹이라도 뜯게 되면 그냥 바로 식별이 가능하겠네요. 네, 한번 뜯겨졌다고.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관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저기 정말 쉬운 설명으로 선관위 안에는 이렇게 대형 금고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대형 금고에 준하는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CCTV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편 투표함이나 재외 투표함,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 CCTV로 보관 중인 상황을 촬영하는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해서 화면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저 차량 안에는 지금 관내 또 관외 투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투표용지 투표함은 우체국으로 지금 현재 대구 우체국을 먼저 찍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관내 투표함은 이제 해당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절차를 저도 이제 배우게 됐고,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대구 우체국에서는 또 이제 해당 그 관외 투표 용지를 확인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관외 사전 투표함에 있던 회송용 봉투는 관할 선관위로 이제 우편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에 다 모여서 결국엔 3월 9일이 해당 선거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날 그러면 6시 이후 아니죠. 아, 모든 투표가 마감된 네. 후에 선관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선관위에서 이렇게 미리 개표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 개표소로 모든 투표함을 다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네. 지금 예. 그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다른 우편 투표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모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투표함을 투표를 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정해진 개표소로 또 이동을 네. 하게 되는군요. 네. 이송을. 투표함은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 투표소에 봉인지를 붙였고요. 네, 그리고 또 비닐로까지 이렇게 덮었잖아요. 네. 그곳은 뭐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일 또 이제 2차 사전 투표까지 어떻게 좀 관리가 됩니까? 네, 우선 그 투표소에 이상 유무가 없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나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뭐 출입문 잠금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서 내일 2일차 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 투표소를 봉쇄를 하시고 보안을 유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투표소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하나 허투루 진행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네. 아이 뭘 저렇게까지 예. 그렇게 꼼꼼하게 굳이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소중한 한 표를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까지 봉인하고 봉함하고 또 관계자 되신 분들이 다 이제 서명을 하고 일일이 확인하는 네.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대구에 이송 차량을 함께 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6시 38분이잖아요. 아, 퇴근 시간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뭐 골목 곳곳이 조금은 정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 차량은 먼저 대구 우체국으로 이송을 하게 돼서 관외 네. 사전 투표함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을 하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저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막히는 길 없이 혹은 뭐 이제 가장 뭐 빠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동선 체크를 하겠죠? 뭐 그 투표소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보통 교통 상황을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표함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 할 곳까지 가는 것일 테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긴 요즘에 또 워낙에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다 네, 미리 살펴보고 자, 이제 대구 상황 살펴봤고요. 부산도 한번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부산은 아까 굉장히 좀 관외 투표하면 쉽게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1층에 있는 우체국으로 예, 전달이 됐고 자, 이제 또 차를 타고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네. 수영구에 또 있군요. 네,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관내 사전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야, 저희가 지금까 6시 39분 현재의 대구 교통 상황, 부산 수영구의 교통 상황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바로 그 예, 선관위 차량 뒤에 붙어서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1차선으로 가면은 네. 차가 안 막힐 것 조금 같은데 빠를 수 있겠지만 저희 또 좌회전 그렇죠. 차선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대구로 다시 화면을 예. 바꿨습니다.
네, 대구 중구 선거. 아, 좌측 깜빡이 켜네요. 네. 이제 들어가나 봐요. 이제 우체국으로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대구 우체국으로. 네. 예. 네. 우체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야, 저는 이런 촬영을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하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야, 드디어 이제 대구는 우체국으로 첫 번째 목적지에 지금 도착을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우체국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절차가 되는 건가요? 저희도 또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우체국에서도. 네, 이제 우체국에서도 아마 관외 해송용 봉투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도착을 하면 저기서 그 관외 해송용 그 운반 상자 안에 있는 해송용 봉투 수가 인계 인수서상에 있는 그 해송용 봉투 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신 후에 바로 이제 우편 발송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예. 아, 물론 저기 대구도 그렇고 이제 부산도 그렇고 뭐 차량 이송을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린 어차피 우리는 하던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촬영을 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함께 좀 지켜보기 위해서 또 많은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죠. 투표 마감 후에 나의 표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예, 처리가 되는지를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쭉 저희가 생중계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또다시 신호에 걸렸네요, 부산. 예. 자, 우체국으로 간 대구 상황을 살펴볼까요? 네. 자, 관외 이제 사전 투표함이 우체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이렇게. 해송용 예. 봉투 운반 상자를 들고 가고 계신데요. 네. 저기 가면 이제 우체국 직원분이 나오셔서 저거 접수하는 걸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예. 자, 관외 투표함이 이제 대구 우체국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도착한 투표함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저분이 그렇죠. 저 투표함에서 계속 시선을 떼지 않고 옆에 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투표함들도 좀 보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해송용 봉투 수를 지금 확인하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나 저 안에 이제 참관인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동행하시는 건가요? 네, 투표 참관인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을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계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시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촬영도 가능한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투표 진행 중에는 투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우체국에 전달된 관외 사전 투표함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를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해송용 봉투는 그 수가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아까 그 투표소에서 헤아려서 올 때 작성했던 인계 인수서에 그 적혀 있는 그 수량이랑 실제로 저기 해송용 봉투 운반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해송용 봉투 수가 일치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이제 확인서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체국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우편으로 네. 관할 이제 선관위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등기로, 등기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럼 3월 9일 날짜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되겠네요? 네, 보통 사전투표를 선거일보다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일 당일까지도 계속 접수가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우편으로 다 관할 선관위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관할 선관위로 등기 우편 보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또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관할 선관위의 우편이 접수가 되면요. 그 이번에도 해송용 봉투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배달증에 적혀있는 해송용 봉투 수와 실제 그 해송용 봉투 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치를 하면 즉시 접수를 합니다. 이 접수를 한 해송용 봉투는 정당 추천 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편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요. 그 우편 투표함은 봉인을 합니다. 예. 저게 지금 그러면 그 말씀하신 작업인가요? 지금 해송용 봉투 수를 이제 헤아리고 아마 그 관련된 서류를 헤아리고 네. 서류를 작성 분류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체국 내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저 처리를 하신 분은 우체국 직원이실까요? 제 생각에는 우체국 직원분들이 이제 그 도착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모든 분들이 참관 하에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또 분류 작업과 이후 진행 절차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투표함을 또 안전하게 이송을 또 도와주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의 투표지가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어쨌든 투표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기계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 것까지 다 봉인을 하고 비닐와에 덮어두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들은 다 이제 선별이 이루어진 후에 관내 관외 따로 나눠서 이송하는 실시간의 그 상황까지도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체국으로 전달이 됐고 또 이제 관할 선관위로 이송되는 차량도 이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관위로 이송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좀 남게 됩니까? 네,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이 관할 선관위로 이송이 되게 되면요,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접수를 하기 전에요, 우선 이 도착한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제대로 봉인이 되어 있는지, 훼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투표함을 그 구시군 선관위 내에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선거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선택하지? 모르겠죠. 정책 공약 마당을 보세요. 후보자 공약 다 있나니 역시 정책 공약 마당 학생아 학생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 공약책 지화자 좋구나 책책책 정책책 정책 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 책책책 공약 정보가 다 흩어져 있네. 한 번에 공약을 다 볼 수는 없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책 공약 마당을 보세. 후보자 공약 다 있나니 역시 정책 공약 마당 친구 동생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 공약책 지화자 좋구나 책책책 정책책 정책 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 책책책 선거 공약 봤어? 어딨더라? 공약이 궁금하세요? 정책 공약 마당을 보세. 후보자 공약 다 있나니 역시 정책 공약 마당 엄마 아빠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 공약책 지화자 좋구나 책책책 정책책 정책 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 책책책 우리는 공약을 어떻게 확인하지? 정책 공약 마당을 보세. 듣는 공약 다 있나니 역시 정책 공약 마당 우리 모두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 공약책 지화자 좋구나 책책책 정책책 정책 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 책책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은 정책 공약 마당에서 검색하세요. 당선인 공약 확인도 역시 정책 공약 마당.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전투표율을 알려드리는 선거캐스터 송혜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는데요. 사전투표 1일차 사전투표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였던 오늘 전국 평균이 17.6% 나왔고요. 최고 지역은 전남 그리고 경기 지역은 최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사전투표율 자세히 보시면요. 서울특별시는 1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요. 16.5% 나오고 있고요. 최고는 동구 지역, 또 최저는 기장군으로 나와 있네요. 네. 다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사전투표율 1일차 15.4% 기록했고요. 최고는 수성구, 그리고 최저는 달성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천광역시 사전투표율 1일차 15.6% 나왔고요. 최고는 옹진군, 그리고 최저는 서구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1일차 사전투표율 24.1% 기록했습니다. 최고 지역은 동구 지역이었고요. 최저는 광산구 지역으로 나왔네요. 다음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16.9% 나왔습니다. 최고 지역은 유성구 지역이고요. 최저는 대덕구로 나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로 넘어가 볼게요. 사전투표율 1일차 16.3% 나왔고요. 최고는 중구지역, 그리고 최저는 북구지역으로 16.3% 나왔네요. 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1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네, 역시 세종으로 네, 동일합니다. 네, 다음 경기도입니다. 1일차 15.1% 나왔고요. 최고는 양평군, 그리고 최저는 오산시 나왔습니다. 네, 강원도입니다. 1일차 사전투표율 19.9% 나왔고요. 최고는 정선군, 최저는 원주시로 나왔네요. 네, 충청북도입니다. 1일차 17.6% 나왔고요. 최고는 보은군이고요. 최저는 네, 청주시 청원구 나왔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입니다. 16.7%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는 대안군, 그리고 최저는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전라북도입니다. 25.5%입니다. 최고는 진안군이고요. 최저는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남지역 28.1%. 최고는 신안군, 최저는 광양시로 나왔네요. 경상북도는요.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의성군, 최저는 구미시로 나왔습니다. 다음 지역 경남입니다. 17.1%. 최고는 하동군, 최저는 양산시로 나왔습니다. 제주시입니다. 마지막 16.8%고요. 최고는 서귀포시, 최저는 제주시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전투표 1일차. 네, 계속해서 전남 지역이 28.1%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이 15.1%로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와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조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19대는 11.7%, 네, 20대는 17.0%로 높은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송혜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사전투표율 굉장히 많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6시 54분입니다. 투표가 마감된 지 55분여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장의 상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오우! 자, 확실히 이동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기 선거관리위원회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아, 저기 지금 표지판을 왔네요. 보셨어요? 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다 왔나요?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모관께서는 저것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관위? 저는 저곳 선관위 청사에는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근데? 바로 네.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아, 네, 로고가 보여서. 자, 이제 충남 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크네요. 아까 보니까 예. 관외 투표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네, 차량도 큰 차량으로 이동을 하네요. 자, 아까는 뭐 이제 승합차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버스 수준으로 예,
확실히 저 지역별로도 차량의 크기도 다 다르고 네.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제 충남 논산도 이제 관내 또 관외 투표함이 모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 차량 안에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탑승하게 될까요? 네, 저 차량 안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들 탑승하시고요. 또 그 투표 과정 함께 하셨던 투표 참관인 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 정복을 한 경찰관 분들도 함께 호송을 해주십니다. 네. 자 이곳은 서울입니다. 아, 역시 예. 아직도 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예. 네. 관외 투표 이제 용지가 어느 정도 다 분류가 된 것 같고요. 예, 확실히 서울역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외 투표를 네.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또 투표율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서울 지역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흥편이었죠. 네. 네. 아직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오늘 그렇고 내일 그렇고 예, 실은 뭐 이제 우리 선관위 직원분들은 매번 이제 좀 늦게 퇴근하시겠네요. 네, 뭐 지금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피로들 하신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예. 대표 마감되는 그날까지 아마 긴장하셔서 계속 집중해 계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용산구 지금 서울역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이제서야 예, 관외 투표 용지들이 차곡차곡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네. 많은 분들이 좀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수를 좀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서울역에서도 또 이송을 하겠죠. 네. 이제 근처 또 이제 우체국으로 관외 투표함은 전달이 되고 또 관외 또 이제 선관위로도 아. 이송이 될 테고요. 부산 네 관내 투표함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예. 아 이제 우체국 찍고 선관위로 이제 전달이 되는군요. 네. 관내 사전 투표함이 예. 관할 구시군 선관위 선상 도착했습니다. 예. 자, 저건 이제 관내, 네, 관내. 투표 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입니다. 아우 아까 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세워두기 위해서 플라스틱통에 네. 넣어뒀던 거고 꺼내니까 그게 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선관위에 도착을 했으면 역시 또 인계가 이루어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봉인지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봉인 상태들을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하고 보관 장소에 적치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네요. 그렇죠. 이미 저 파란색 저희 스티커는 아까도 확인했지만 한번 뜯겨지면 바로 네. 식별이 되기 때문에 네. 저건 다시 한번 뜯겨질 수가 없는 거죠. 개표할 때까지는. 네. 근데 혹시나 이송 과정 중에 그 이제 실수로 뜯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즉석에서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보완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투표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예, 파손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오, 정말 요리조리 정말. 네, 네, 뜯어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시죠. 지금 뭘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부분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인계 서류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인계 서류. 네, 아마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보관 장소로 이제 옮겨져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부산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선관위까지 전달이 되면 이제 부산 수영구의 사전투표소 네.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1일차 업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1일차 업무가 네. 저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체국 찍고 시군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1일차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범내 사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는요 이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말씀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만들어 간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 한국선거방송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5부
인사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